네. 대구에 홍성교 오토바이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옛날부터 제가 한번 오고 싶은 곳인데 오늘 시간이 좀 나서 한번 가봤습니다. 네, 실입니다. 여기가 인교동에 있는 오토바이 골목 상가입니다. KR 모터스 대리점도 있고 각종 바이크 센터들 많이 있네요. 대전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골목이 부산에는 없고요. 여튼간에 다양한 장비와 바이크들이 이렇게 있네요. 아주 멋지네요, 여기는. 하하. 그냥 골목이고. 관광지라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냥 상가 같네요. 컴퓨터 도매 상가처럼. 오토바이 상가. KR 모터스 매장 안으로 잠깐 돌아왔습니다. 요즘 국산 대리점은 잘 없는데 이곳은 좀 비교적 크게 하는 공간이에요. 87도 있고 신형 미라주 단종시키는 아킬라. 125cc 바이크인데 실물은 처음 봅니다. 아주 멋지네요. 그리고 이게 125cc 치고는 차체 아주 크기도 그렇고 아담하면서 멋진 차 같아요. 뭐 내가 안 타봐서 잘 모르겠지만 진짜 아이언 8%인가? 똑같죠. 차가 멋집니다. 센터에서 구매한 차인데 뭐 작업하시는 데야? 슬로우도 안 나오고 배터리 충전도 안 되고 여기 뭐에 오일과 누유 돼가지고 막 저쪽 편은 인젝션인데 인젝션입니까? 이쪽에 뭐 오일과 누유 되고 엉망이네. 네. 낮에도 팬도 안 돌아가지고 막 그래도 움직이고 그렇네요. 순행인데 이거 안 돌면 그리고 그거 사가온 지 일주일 됐다 그러는데 이런 데 근데 요새는 이거 육반 신창 거의 안 팔리죠? 나가기는 나가는데 팔리긴 팔립니까? 네. 근데 옛날보다는 안 나가죠? 전부 수입차 쪽으로 다 넘어가니까 그거는 이제 운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달라지겠죠.